오늘은 오장육부와 십이경맥을 도와서 많은 병을 치료하는데 쓰이는 팽나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팽나무는 느티나무와 더불어 수백 년을 장수하는 대표적인 나무로 옛부터 신성시했고 전국에서 천년이 넘는 고목도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현재 전국에 고루 분포해 있으며 높이는 30m까지 자랄 수가 있고 수피는 옅은 회백색으로 줄기는 곱게 서고 가지를 많이 칩니다. 팽나무 열매를 나무총 속에 넣고 격발을 하면 팽하는 소리가 난다고 해서 팽나무라고 불렀고 달주나무와 매패나무 매풍계나무라고도 합니다. 열매는 달콤한 육질로 쌓여 있어서 예전 궁합 음식으로 배고픈 시골 아이들의 좋은 간식거리가 되기도 했습니다. 또한 생으로 먹을 수가 있고 효소나 담금주를 만들어서 활용하기도 했습니다. 채수는 이른 봄철 나물로 무쳐서 이용할 수가 있고 끓는 물에 데쳐서 참기름과 들기름에 무쳐 먹거나 비빔밥 재료에 넣어서 먹기도 합니다. 목재는 예전에 통째로 나무 속을 파내서 나룻배를 만들어 이용했다고 전해지기도 하며 건축재와 목공재료에 쓰입니다. 팽나무는 각종 실험을 통해 약효의 우수성이 잘 알려져 있고 전통적으로 오랫동안 사용되어 온 약용식물로 염증과 감염증, 암과 같은 질병 등에 광범위하게 사용되어 왔습니다. 성미는 맵고 쓰며 평안 성질로 작용 부위는 간과 비신장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조경의 효능이 밝혀져 십이경맥을 도와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팽나무 주요 성분으로는 인삼의 사포닌과 알칼로이드 베타시토스테롤, 스카톨인톨 등이 들어있습니다. 최근 연구자료에서는 리그난과 글리코시드를 비롯해서 두 가지의 스테로이드와 복분자에 함유된 트라이터페노이드가 추가로 밝혀지기도 했습니다. 한방에서는 줄기 껍질을 벗겨내서 이를 박수피라는 약재로 사용합니다. 이는 진통과 소종, 혈액순환을 빠르게 하며 결핵과 심계항진, 악성종기 항암치료, 습진 및 피부염증을 잘 치료해줍니다. 민간에서는 허리통증과 관절염, 변비 화상 가슴 두근거림, 피부질환 불면증 등의 치료제로 사용되어 왔습니다. 우석대학교에서는 항종양효능과 소염작용이 밝혀져서 폐암과 간암, 대장암 등의 각종 항암치료에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약학대학에서는 팽나무 추출물로 종양억제 작용이 있는지 실험을 했는데 10일간 투여한 군에서 종양억제율이 대조군에 비하여 62.3%로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처치군의 10마리 중 3마리에서 그 종양이 완전히 퇴행했다는 연구보고가 있기도 했습니다. 이 항암 성분들을 분석한 결과에서 42.4%의 다당류와 24.5%의 단백질, 그리고 16종의 아미노산이 검출되기도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팽나무는 항종양 활성이 매우 우수한 것으로 밝혀져 항암 치료에 많은 도움을 줄 수가 있고 진통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폐의 병증을 일으키는 폐암과 폐렴 등에 좋은 작용을 해주게 되고 폐와 허파엽에서 가래와 피고름을 자주 뱉는 병증을 치료해줍니다. 참고로 팽나무와 많이 비슷한 느티나무도 폐질환의 명약으로 폐에 생긴 염증과 종양 발생률을 35%까지 낮춰준다는 보고가 있기도 했으며 폐종양의 크기를 10%씩 감소시키기도 했습니다. 팽나무는 기관지 질환의 특효제로 쓸 수가 있고 급성과 만성기관지염 및 만성폐쇄성 폐질환의 염증성 장애를 막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입안과 입술이 바짝바짝 마른 듯한 구갈 증상을 낫게 해주고 당뇨와 고지혈증에도 치료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임상시험에서는 박수피에는 생리조절 작용이 있었으며 단마진과 요통에도 다른 약물과 배합해서 사용하면 좋은 작용이 있었습니다. 허리 통증을 치료할 때는 박수피나 박수엽을 채취해서 사용하면 됩니다. 여기에 고삼과 황주를 섞어 달여서 아침 저녁으로 각 1회씩 마시면 통증을 줄이면서 서서히 치료를 할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고삼은 매우 쓰고 독성이 있기 때문에 용량 5에서 10g 이상을 초과해서는 안 됩니다. 머리털이 자주 빠지면서 탈모 증상이 매우 심할 때는 팽나무를 팔팔 끓여서 그 달인 물로 씻어주거나 두들겨서 마사지를 해주면 됩니다. 오똑이 심하게 올라서 얼굴이 퉁퉁 붓고 온몸에 두드러기가 났을 경우에는 박수피를 달여서 얼굴과 옷이 오른 부위를 씻어주면 됩니다. 그러면 하룻밤 사이에 부기가 빠지고 이틀이 지나면 두드러기가 완전히 소멸됩니다. 피부염증에는 팽나무 껍질 달인물로 씻거나 마시면 되고 여성들은 월경불순을 고르게 해주며 원인모를 가려움증과 두드러기를 치료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 악성종기나 외상 등으로 고생하는 사람들이 박수피를 사용하고부터는 놀라운 효과를 받았다는 사례가 있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관절염과 결핵이 심할 때는 10일 이상 복용을 하셔야 하고 허리 통증과 탈모증에는 일주일 이상, 악성 변비와 두통에는 3, 5일 이상 복용하시면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박수피는 위염과 위궤양에 대해서 억제작용이 있어 위점막과 근육층의 염증, 내부장기의 궤양을 치료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껍질을 다려서 주기적으로 다려 먹으면 내상으로 인한 위염과 위궤양, 십비지장염을 고칠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는 박수피와 유근피를 주기적으로 사용해서 수년 동안 달고 살아온 위궤양을 고친 사람이 있기도 했습니다. 또한 위염이 심해서 음식을 잘 못 먹던 분이 치료가 되어 효과를 톡톡히 본 사례자가 있기도 합니다. 그 밖에 팽나무는 사포닌과 스테로이드 성분이 함유되어 있어 술을 담궈서 마시면 남성들의 발기부전과 정력을 향상시킬 수가 있습니다. 발기부전과 전립선에는 늙은 호박과 옥수수 수염, 박수피 껍질을 함께 다려서 복용하면 효과를 보게 됩니다. 팽나무는 껍질뿐만 아니라 가지와 잎, 열매 등을 채취해서 약재나 차로 응용해서 먹을 수가 있습니다. 팽나무는 주로 나무 껍질에 약효가 좋아서 사철 수시로 채취가 가능하지만 보통은 여름과 가을에 약효가 가장 좋습니다. 껍질은 채취해서 햇볕에 일주일 정도 잘 말려서 사용하시면 되고 잎과 열매는 적당히 익은 것을 채취해 그늘에 말려 사용하시면 됩니다. 말린 약재는 1회 10에서 20g을 1회분으로 물 1리터를 붓고 달여 하루 2, 3회씩 복용하면 되고 맛은 달면서 약간 쓴 편입니다. 담금주는 장가지를 썰어서 소주에 담갔다가 6개월 이상 오랫동안 묵혀서 마시면 되고 열매는 익은 것을 그대로 먹거나 술과 효소를 담기도 합니다. 효소를 만들어 먹으면 천식과 가슴 두근거림, 위장병 속쓰림, 불면증 악성변비, 두통 등의 효능을 볼 수가 있습니다. 팽나무는 별다른 부작용에 대한 보고는 없다고 전하지만 미량의 알카로이드 독성이 들어있어 정량을 초과하면 오히려 탈이 생길 수도 있으니 꼭 용량을 잘 지켜서 복용해야 합니다. 그리고 날짜를 잡아서 주기적으로 마시는 게 좋고 병증이 완전히 치료가 되면 복용을 삼가해야 하고 먼저 전문가 상담을 받으시고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화산이었습니다.